디지털 시대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주입식의 교육은 쇠퇴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컴퓨터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때문일까? 정부에서도 얼마 전부터 코딩 교육 의무화를 실시했는데, 그렇다면 코딩 교육은 무엇이고 코딩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코딩은 사람과 컴퓨터 간의 의견 교환입니다.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창의성을 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사회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딩이란 인간이 정한 어떠한 규칙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데, 세계의 유명 CEO를 비롯한 미국의 전 대통령까지 코딩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 창원의 한 중학교, 이곳에선 코딩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고 교육하고 있다는데요. 코딩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이 C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접근이 쉬운데 나중 되면 이제 그걸 갖고 활용하기 힘드니까 또 어려워하고. 하지만 이곳 학생들은 어쩐지 선생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익숙하게 컴퓨터 언어를 구사합니다. 1초 동안 켜지고 불이 1초 동안 꺼지게 하는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 1초 동안 켜졌다가 불이 1초 동안 꺼지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납땜으로 기계를 작동했다면 이제는 명령으로 기계를 작동합니다. 처음엔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계속 하다 보니까 쉽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영어고 해가지고 거부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서 적고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해가지고 지금은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접하기에도 쉬운 코딩 교육법을 개발한 장본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코딩 교육 전문 업체 이창훈 대표입니다. 지금은 언어가 아니라 블록이거든요. 이 블록을 끌고 와가지고 이 블록의 행위대로 얘가 움직였어요. 이런 코딩을 이렇게 블록 코딩이에요. 블록. 지금은 언어가 아니라 블록이거든요. 블록형 코딩은 배우기는 쉬우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배우는 그 과정에서 제한되어 있고 실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나서 컴퓨터 언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기존의 코딩 교육이 쉽고 익숙하게만 만드는 것이 초점이었다면 이 업체는 다릅니다. 우리 생활의 주변에 있는 사물에 비유하거나 빗대어서 이미지로 학습하면서 뇌에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 방법인데, 이러한 메타포 학습 방법을 어려운 C 언어에 접목시킨 학습 방법입니다. 먼저 어렵고 낯설기만 한 컴퓨터 언어를 1차원적으로 스키마 코딩으로 만들고 외우기 쉽게 만든 후 아두이노 코드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컴퓨터 C 언어 45개의 앞글자를 따거나 연상되는 글자로 비교적 쉬운 코딩인 스키마를 만들고 아두이노로 넘기는 것. 진입장벽이 높은 코딩 교육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실제 생활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교육하니 교육에 단절 없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보니까 이제 점점 이해하기 쉬웠어요.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 이제 C 이야기를 하면 어린애들이 어떻게 배우느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쉽도록 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아예 못할 거다 이런 정도는 넘어서 애들이 이제 아주 편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쉽게 만들어준 공로를 인정받아 업체는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업의 코딩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한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유모차에서 뭐 앞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행자가 파악하지 못했을 때 자동을 멈추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유모차입니다. 우리가 거의 평생 영어를 공부하지만 실전에서 쓰지 못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코딩 교육은 실전처럼 이루어진다는 것. 실제 생활과 제품 개발, 어플 개발에 이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답니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까지 다양하게 무한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코딩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로봇 청소기부터 자동 제어 유모차, 스마트 농장, 드론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이러한 제품에 집중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이
그저 하나의 학과목에 머물지 않았으면 하는 철학 때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메타포 학습 방법으로 컴퓨터 언어를 보다 재밌고 쉽게 배워서 미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자산업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코딩 교육을 쉽고 편하게 하고 나아가 미래 기술 인재를 키우는 교육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